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대한전선 주주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대한전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전선이 어제 환호를 한번 보여줬습니다. 어제 대한전선이 뭐 실적 이슈로 상승을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강력한 매도와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그죠?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. 보통 이제 외국인들은 포지션이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매도할 수도 있다 했는데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도 매수를 했습니다. 양 자체는 많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역시 개인들의 매도,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와 함께 주가가 좀 버티는 모습이었죠, 사실. 좀 버티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, 일단은 제일 중요한 가격인 만 원대, 그리고 저기 직전 저점 요 구간, 요거 안에서 오늘은 좀 쉬는 모습이었어요. 그래서 오늘 뭐 엄청나게 움직인다라는 것보다는 어제 힘 많이 냈으니 오늘은 조금만 내가 좀 자리만 좀 지킬게. 요 느낌? 요 느낌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오늘 전선 관련주 중에 뜬금없이 가온전선이 엄청 올라갔어요. 예, 저 여전히 이 친구가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, 가온그룹이라서 그런가? 여튼 뭐 가온전선이 엄청 올라갔습니다. 일단 첫 번째, 저도 장을 보면서 이게 대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굳이 뭔가 이유를 찾자, 열심히 찾아봤죠. 너는 가는데 왜 대한전선은 왜못 가니?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저도 했겠죠? 그래서 왜못 가니? 했더니, 뭐, 요게 좀 영향을 미쳤나 싶어요. 근데 이건 그냥 오피니언인데, 그죠? 어제, AI 시대 전기를 쥔 자가 살아남는다. 예. 전기가 중요하다.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. 예, 뭐, 정치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, 어쨌든, 뭐, 이렇게 쭉, 송배전주다. 제가 이제 전선하면 사실 제일 가벼운 종목이 누구다? 라고 말씀드렸었죠. 광명전기가 제일 가볍습니다. 예, 광명전기와 같은 일진전기, 송배전주. 그래서 쭉 보면은, 어쨌든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면 예비전력 시스템을 못 가지치면, 못 준비해 두면 안 된다.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걸로 가온전선이 갔다고는 저는 생각은 잘안 하는데, 어쨌든 굳이 구태여 이유를 갖다 붙인다라고 하면은 아마 저 이슈가 아니었을까. 근데 저거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예, 물론 듭니다. 어쨌든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조금 한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, 어쨌든 요 위에서 놀아야 돼요. 일단 이제는 왜 여기 갭은 이제 메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. 여기 갭은 일단 메꿨다라고 보는 게 맞고, 그런 다음에 어디 구간, 요 구간, 요 갭, 요 여기 이제 12,000 언저리로 이제 가기 위한 준비를 또 한번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실적으로 스타트를 끊었습니다만. 이제 뭐 사실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와 같은 이제 뻘짓만 안 하면, 예, 과거와 같은 이제 뻘짓만 안 하면은 예, 괜찮다. 예, 이제 뭐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, 사실. 주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, 예, 과거보다 더 나빠진다? 그럼 뭐 장사 접어야죠, 뭐 사실. 예, 그렇지 않습니까? 그만큼 예, 스타트를 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달드렸었고, 그래도 다음날 이렇게 또 상승을 해준 모습이 좀 뿌듯했다. 하지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다. 예. 또, 저 홍대TV 25% 한주 체험을 통해서 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근데 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, 좀, 서운합니다. 그죠? 어쨌든,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, 저희는, 25% 수익, 어제 20% 조금 초과해서 달성했고, 내일이면은 끝낼 수 있을 것 같다. 오늘, 말씀드린 대로 25% 초과 수익으로 또한 주, 미션을 성공, 했습니다. 예, 어쨌든 뭐 시장은 오르락내리락 해도 올라가는 종목은 있고 그 종목을 얼마나 잘 누가 잡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그만큼 시장은 흔들흔들해도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는 그런 시장이고,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막 이제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. 이걸 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향후 어떤 업종이 강세를 보일 것인지에 대한 코멘트도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이번 주는 특별히 뭐다? 5.11이 관련한 이슈 충분히 나와주고 있고, 어제 상한가 코스닥이 오늘 또 상한가 갔습니다.
5일리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스타트를 끄는 친구가 나왔어요. 이제 슬슬 어느 쪽으로 돈이 쏠리는지 이번 주는 OLED 관련주들 이미지로 맵 만들어 드린다, 배포해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었죠. 꼭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옆에 싹 껴놓고 투자에 도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 채널 링크 누르시고요. 무료 종목 신청 남겨두시면 한 주 25% 수익과 함께 여러분들 또 투자 정보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.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저는 또 내일 대한전선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